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누가 돌아왔죠? 어떤? 누가 돌아왔죠? 트와이스가. 트와이스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모어의 모어를 늦게, 한참 늦게.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아, 무슨 소리예요?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바로 볼까요? 네. 아, 이거 들리는구나. 약간 이정현 노래 같지 않습니까, 옛날? 아, 근데 그 동경훈 선이? 동경훈 선이가 이정현 노래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옛날 와? 응. 오리엔탈. 좀 레트로한 느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 현재 사운드로 갈 것 같고. 밝게 나왔고요. 진짜 예쁘다. 다리 예쁘다. 몇 번 이기를 보시나요? 헬멧. 여러분이 멤버 이름을 다 외우는 몇 안 되는 그룹 아닙니까? 아니 저 준비했을 때니까. 그치. 안무를 되게 재밌게 잘 했던 거 아니에요? 가서 하시죠. 벽을 뚫었어. 그럼 이건 뭐죠? 뭘요? 해석해 보시죠. 꽃이요? 아니 육각. 아 벌집 아닐까요? 우리 지하철이 지하철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려나요? 아닙니다. 똑똑한데? 블렌딩은 지금 레트로한 지하철이 형! 사이버펑크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운드 80년대 안무가 중국적이야. 미나 진짜 미쳤다. 아, 랩 너무 좋지요. 알고 있나? 뭐죠? 알고 있다면 대단한가? 뭐 알려 새로운 사실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새의 화는 뭐지? 위에 손가락. 아, 그냥 네 개. 하나만 있으면 심심해서 그런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해석 올라오면 보시죠. 저희가 한 거 없나요? 주관절. 혹시 센서 없으면 동원하시네요. 아름다우시고요. 미나 화장법이 바뀌었나? 아 이거 딱 뛰어내려 멋있는데. 그쵸. I can stand. 엘마 루이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뮤비 안에서. 어떤 의미? 날 멈출 수 없다. 아.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바이크가 벽을 뚫고 나오는 거. 아. 과속을 하고? 네, 과속을 했죠. 바로 신호위반 딱지 날라오고요. 그러고 경험해보신 본인 이야기. 저는 안전운전을 하고요. 아, 네. 차단계는 안전운전. 안전입니다. 지하철도 역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 아, 원래 서야 되잖아요. 아, 맞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래폭풍이 몰려오는데도 멈췄나요? 근데 원래 뛰어내려야 정상 아닌가요? 멋있는데. 아무튼 그것까진 모르겠고. 후속작 예고인가? 절벽만이 날 멈출 수 있다. 끝이 있어야만 멈출 수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아까 근데 벽 뚫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맞아. 정신없다. 레트로, 오리엔탈, 뮤비까지 하면 사이버펑크 느낌 나.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서부 느낌도 들어가고 사막 그 알록달록한 사막도 들어가고 그런.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너무 투머치. 너무 투머치. 색깔도 그래요. 좀 너무 화려한 색깔들이 너무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뭐 그래도 트와이스의 지금까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More and More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인디언의 느낌. 맞아 맞아. 사운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리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서 좋았는데 이거는 뭔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좀 과하긴 하네요. 하지만 노래와 안무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저는 하여튼 좀 너무 투머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래는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후렴 너무 좋은 제 취향이어가지고. 아 그리고 멤버들 비주얼이. 그거는 또 한 단계 올라가. 와 미나가 이번에. 아니 전부 다. 난 미나가 채영 씨가. 맞아. 진짜. 전 정현 씨요. 네. 네. 미나 씨. 네. 네. 좀 아까 그 오토바이 달린 게 약간 그 80년대 사이버펑크 분위기 나면서 그다음에 또 막 갑자기 막 콧반 나오고 좀 그런 느낌 막 버무리려고 시도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연꽃이 펴지고 그러고 사나 씨가 그 되게 자연의 느낌에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기준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완전 사이버펑크와 오리엔탈이 섞였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레트로 사이버펑크 오리엔탈. 뭔가 단계별로 있다. 이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기존에 하여튼 근데 기존의 느낌은 아니었던 건 둘 다 동의하시죠? 아 그렇죠. 나시아이 저희가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뮤비에 그쵸. 비해서 음악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아쉽다. 그런. 나시아이도 약간 저는 이게 왜 여기서? 맞네?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제 이번에도 뭐 아까 서부 느낌, 황야 느낌 나더니 여기서도 나는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걸 요즘 좋아. 지금 JYP 요즘 노래가 다 약간 레트로 쪽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 그 선미 씨랑 그 대표님이랑 When You Disco였나? 그런 것도 생각해. 스트레이 키즈도. 쩔었다. 와 스트레이키즈. 아, 스트레이키즈는 딱 그게 있잖아요. 와, 아, 얘네 느낌이구나. 맞아. 이게 있잖아. 근데 이건 조금 많았다. 다 했다 아직. 근데 변화를 시도하려면 없겠네요. 저는 지금 그대로 가셨어. 제가 고인물이세요 혹시? 초심 발언을 했지만 싫어하는 건 아니고 아쉽다. 그거. 오 저희는 데뷔 때부터 봤으니까. 그쵸. 데뷔 때 본 색깔을 좋아 계속 그게 유지되기 바란 사람들이니까. 달라져. 어떤 플레이리스트 리뷰였습니다.